가난했던 1960년대 연극인들의 꿈의 무대로 불렸던 남산 드라마 센터. 지금도 다양한 창작극과 실험적인 작품들을 무대에 올리며 우리나라 현대 연극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나누면서 장사하는 거. 알았어, 말을 알자. 똑같아요. 사람 다. 너 가난이 뭔 줄 알아? 오늘 새벽에 한강 다리를 폭파시켰대. 뭐시고? 그때 그 다리를 폭파시킬 때 그 다리. 1962년 남산자락에 건립된 드라마 센터는 한국 최초의 연극 전문 공연장을 표방하며 건립 당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서울 남산 기술계 자리 잡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다양식 모델을 갖춘 소극장 드라마 센터가 지난 12일 개관되었습니다. 이날 개관식에 이어서 드라마 센터 창설자인 유치진 씨를 비롯한 내외 인사들이 오색 테이프를 끊음으로써 역사적인 막이 올랐는데 이날 공연된 것은 셰익스피어의 햄렛이었습니다. 한국 근대 건축의 거장 김중업이 설계한 남산 드라마 센터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무대에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극장이 액자 형식의 무대였던 데 반해 드라마 센터는 입체적인 반원형 무대로 설계됐습니다. 돌출된 앞무대와 반원형의 객석은 고대 로마 시대의 원형 극장을 모티브로 한 건데요. 이렇게 설계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드라마 센터의 실험성은 무대뿐 아니라 무대 주변에 숨겨진 장치들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1960-70년대 한국 연극의 상징이었던 남산 드라마 센터는 한때 서울예술대학의 실습 무대로 이용되다 이제 다시 대한민국 창작 연극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연극의 미래를 다시 쓸 새롭고 도전적인 작품들이 끝없이 이 무대를 채워주길 기대해봅니다.